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주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를 이끌어갈 최고 지도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6명의 상무위원들이 모두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로 채워지면서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함께 시 주석이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인들의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정치국원 24명을 선출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2012년, 2017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당 총서기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장기 집권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새로 상무위원회 진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딩 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광둥성 당서기가 있는데 이 네 명이 다 시 주석의 최측근 인사들입니다. 시 주석의 권력에 오르기 전부터 알고 지낸 시진핑 주석의 측근 그룹들을 이제 시자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 주석 2기에서 당의 감찰 업무와 선전 사상을 주도했던 자오러지아 왕후닝 이 두 명은 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7명이 채워졌습니다. 근데 뭐 중국도 일종의 권력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파 갈등 같은 그렇죠.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상하이방, 공천단, 네, 태자당이 뭐 이런,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곤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시 주석 다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측근, 네, 측근. 근데 예전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 공산당 원로의 자제들의 모임인 태자당의 일원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예. 시 주석이 집권을 한 다음부터는 그 시 주석 외에 다른 태자당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예. 시 주석과 예전에 같이 일했던 인사들이 다 똘똘 뭉쳐서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제는 예. 태자당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시자진, 그러니까 습가군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 무슨 무슨 사단.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시진핑 거네요. 4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 네. 사실은 원래 예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른 계파를 좀 배려하겠지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몇 명은 안 되겠지만 네. 대다수는 이제 시진핑 4단이 대다수를 이루겠지만 그래도 몇 명은 좀 채워지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졌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고 지도부 전원을 다 채울 줄은 몰랐다 이런 평가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이 일단 최고 지도부로 이끌어가긴 하지만 이건 7명 체제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냥 시진핑 1인 체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최고 지도부 안에서 그렇다면 시 주석에게 반대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인물이 있겠느냐 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치의 특징이 이제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내부 토론이나 뭐 합의 뭐 이런 게 이루어지기보다 다 그냥 모든 정책이 시 주석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 주석이 1인자면 2인자가 국무원 총리예요. 지금 리커창 총리가 맡고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상무부총리직도 다 시 주석의 측근들이 차지하게 됐는데 상무부총리는 차기 총리 승진이 유력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인자, 3인자 다 지금 시 주석의 측근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석이 있더라도 중국 경제는 이제 총리가 이끈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국무원 총리가 그래서 이제 주석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이렇게 유력한 그 측근들이 기용이 되면서 이제 이 총리직이라는 게 주석의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관료로 위상이 낮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 다른 계파들의 힘이 많이 줄었잖아요. 거의 없어졌습니다. 시 주석 네.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산당의 영향력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대통령한테 직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한 일방으로 이렇게. 네. 뭐 쏠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힘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중국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권력이 이제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집단 지도 체제가 왜 나왔냐면 이 중국 정치도 폐해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그렇죠. 고쳐보자라고 네, 하면서 네.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합의나 관례들이 이번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중국의 정치 사회적인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일단 3년임까지는 시 주석의 3년임까지는 확정이 됐는데 네. 그럼 4연임을 할 건지 아니라면 언제까지 할 건지
차기 지도자로 누가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윤곽이 드러나질 않고 있는 거니까 이게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네. 뭐 이런 방에 이렇게 된다는 건지. 거잖아요. 아 그런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고 싶을 때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5년은 지금 마련이 된 거잖아요. 당대회가 5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네. 5년은 집권이 이제 시주석이 하는 게 확실하지만 그럼 그 다음부터 할 건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계속적인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시주석에 대해서 권력이 이렇게 집중되면 내정과 외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되면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확정된 거 네. 시진핑 주석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그게요. 일단은 그 내 5년 뒤까지는 확정이 된 겁니다. 이번 20차 당대였으니까 예. 5년 뒤에 열리는 21차 당대회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연임을 하는 거죠. 3년이면 2027년까지. 그렇습니다. 예. 2027년까지. 그런데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다 엇갈리는 거죠. 이것도 아무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없어요. 시 주석이 그동안 2049년 세계 1위 완성을 하겠다. 이건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고 하는데 예. 그 중간 단계로 제시한 게 2035년입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2035년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은 더 집권하지 않겠느냐. 나이가 건강하고 나이가 뒷받침이 돼줄까요? 아 그렇지만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근데 심지어 시 주석이 종신 집권도 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사실 후계자가 있다면 새롭게 진입한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들 중에 누가 나왔어야 되는데 누구도 그 뒤를 이으려고 할 것 같지 않다. 권위에 도전을 하려고 할 것 같지 않다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지금 보도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또 살짝 나오는 게 한 베이징 소식통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두고 공산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관영 매체들이 대대적인 찬사를 그동안 10년 동안 보냈지만 사실 시 주석이 중국 건국 아버지인 마오쩌둥이나 개혁개방을 이끌었던 덩샤오핑 반열에 오를 만한 성과를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게 중국인들의 솔직한 판단이다라면서 그래서 시 주석이 앞으로 5년 동안 뛰어난 업적을 내지 못하면 사연임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상당하다 이런 얘기도 또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최고 지도부 7명인데 네. 시진핑 주석 빼고 네. 나머지 6명의 면면을 좀 들여다볼까요? 예, 상무위원들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시 주석이 2002년에서 2012년까지 저장성과 상하이시에서 당서기를 지냈습니다. 그때 예. 비서로 근무를 했거나 함께 그 후임 그 아래 관료로 근무를 했던 사람들 예.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최고 지도자가 2012년부터 됐는데 그 이후에 시 주석의 통치 철학이나 부패와의 싸움에서 손발을 맞춰온 인물들이에요. 지도부가 어제 입장을 했는데 그 순서가 바로 권력 서열입니다. 시 주석이 1번이었고요. 네.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리창 상하이시 서기였는데요. 시 주석이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저장성에서 당서기를 지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상무위원 중에서 두 명이 유임됐다고 했는데 이제 서열 3위가 이제 유임된 자우러지라는 인물입니다. 예. 우리의 국회격이죠.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을 이제 내년 3월부터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이 인물은 시 주석이 집권하면서 인사 그리고 이제 반부패 사업 굉장히 크게 이끌었었잖아요. 예. 그걸 대행했던 고향 측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진타오 장점인 전 주석의 세력을 밀어내는 작업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서열 4위가 이제 왕후닝이라는 인물로 역시 유임이 됐는데 시 주석이 주창하고 있는 게 중국몽이잖아요. 네. 중국몽을 설계한 학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시 주석의 책사다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예. 5위부터 7위까지는 이제 새롭게 들어왔는데 5위가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가 올랐습니다. 이제 시 주석이 저장성 푸젠성에서 근무할 당시에 부하였고요. 2016년에 이 차이치 서기는 공산당 중앙위원이나 후보위원도 아니면서 수도 베이징시장으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파격적인 인사다라고 화제가 됐는데 네.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위가 딩쉐샹인데 시 주석이 2007년에 상하이 서기였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시 주석이 집권 초기에 굉장히 허름한 만두집에 가서 줄을 서서 먹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 일반 시민과 함께 시 주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 주석 세트 뭐 이런 게 또 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 굉장히 민생행보다 인기가 높아졌는데 이 이벤트를 기획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위가 리시라는
하는 인물인데 그 시 주석과 함께 근무를 하진 않았지만 시 주석의 아버지가 시중신 전 부주석이거든요. 이 전 이 시 주석의 아버지의 동료의 동료가 이제 리즈치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비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아버지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러니까 범 시자진이다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최고의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오 이거 굉장히 그렇죠. 한쪽으로 쏠려 있구나. 네네. 정말 친한 사람들만 모았구나. 그렇죠. 모아놨구나 네. 이런 생각이 시주석이 아, 이런 사람들과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왔구나 네. 예, 라는 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정치공관 명단에도 이른바 시진핑 사단들이 대거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무위원 7명이 있고요. 이 7명이 포함된 정치공관이 이제 24명인데 네. 그중에 절반인 이제 12명이 지역 당서기 또는 시장입니다. 5년 전에 5명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네. 12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왜냐하면 시주 시주석이 중앙집권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충성도가 높은 지역의 책임자를 대거 명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 분야의 정치국원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중국 군사위 부주석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부장이 최고 지도부에 처음으로 포함이 됐고요. 이제 경제 분야가 이제 또 관심 분야인데 시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렸던 류호 부총리는 빠졌습니다. 대신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이 자리에 이제 발탁이 됐는데 이 인물은 또 누구냐면 시 주석의 최대 프로젝트가 1대1로 프로젝트잖아요. 네. 이 사업과 굉장히 깊게 연관이 돼 있는 그 역시 정말 최측근 중에 한 명이고요. 지금 정치국원이 24명인데 경제 전문가는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예, 약간 좀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서열 2위에 오른 리창 상하이시 당석인데 네. 원래 이름이 안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 아니에요? 거론은 됐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커창 총리가 이제 퇴진을 하고 다른 데로 옮기면 그럼 누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왕량 정치협상 주석이라고 이분도 공청당 계열, 그러니까 공산주의 청년당 네. 계열로 분류되는 인물. 이 인물이 갈 수 있다. 인물로 거론되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왕량 주석 이름이 빠지고 리창 당석이랑 후추나 붕총리라고 또 공산주의 청년당 그 두 파, 그러니까 두 명의 이파전이 될 것이다라는 걸로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리창 상하이시 당석이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서열 2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리석이 아까 시주석의 최측근이었다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지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최측근이어서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하이시 당석이까지가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상하이시 당석이가 되면 그 다음 당대회에서 상무위원이 된다 이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예. 올 봄에 상하이시 당석이었으니까 상하이가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네요. 장기 봉쇄를 해서 굉장히 민심이 안 좋고 여론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아 이제 리창 당석이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2인자로 승진이 되면서 총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이렇게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이 리창 당석이가 2인자가 됐다는 건 그만큼 시 주석의 당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시 주석이 펼치고 있는 권력이 견제도 받지 않고 있고 민심도 네.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불길한 실호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청년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추나 부총리가 네. 거론이 되다가 네. 결국 뭐 이번에 네. 아예 이름에서 빠져버린 그렇습니다. 이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는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청단 출신이자 시진핑 주석의 전임자였던 후진타오 전 주석이 네. 폐막식에서 퇴장한 걸 두고도 좀 뒷말이 있네요. 네. 당대회가 이제 22일에 폐막을 했는데 네. 갑작스럽게 퇴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니까 중국 관영통신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퇴장을 했던 것이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중국 당국이 온라인상에서 이 후 전 주석의 퇴장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을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검열을 해서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그래서 더 커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후 전 주석이 어느 시점에 그 지금 나가게 됐냐면 폐막식에서 당 중앙위원 205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끝난 뒤에 내외신 기자들이 입장하던 그 시점에 이제 수행원에게 이끌려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시점이 뭐였냐면 자신이 속했던 공상주의 청년단 대표 인물이 리커창 총리 왕량 정협주석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중앙위원회에서 탈락을 했고 후추나 부총리는 상무위원은 물론이고 정치국원 24명에서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충격을 받아서 이게 분노에 이렀다. 그래서 퇴장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외신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제일 많은 가능성으로 꼽히는 게 시 주석이 일부러 이 장면을 연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3년임을 하니까 사실 당내에서 반발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원로들에게 이후 전 주석이 나가도록 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내가 당의 핵심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라는 거였죠. 근데 사실 중국 정치 이벤트에서 다 잘 짜여진 각본에 이루어지고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오차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이런 네. 돌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으니까 사전에 이게 연출을 좀 기획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정말 뭐 건강상 이유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건강이 지금 안 좋습니다.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고 폐막식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네. 후 전 주석이 지금 공청단 인사들이 최고 지도부에서 탈락하니까 그 마쿠에서 분노하면서 개정 절차에서 내가 그럼 공개적으로 반대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낸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시 주석 측이 그걸 하기 전에 단속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후 전 주석이 퇴장한 후에 이 당장 개정 절차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시 주석이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반대표가 하나도 안 나왔고 만장일치로 안건이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후 전 주석이 지금 외신들이 들어왔는데 나갔기 때문에 이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다.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앞에서 시진핑 주석 앞에서 반대하는 사람 손 들라 그러면 어떻게 손을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들 거 아니겠어요? 네, 2388명인가가 다 예, 거수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참. 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네. 유지됐던 여러 인사관행이 깨졌다고 하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게 깨진 겁니까? 일단 은퇴한 지도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로 정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대만 연합부가 후진타오 전 주석의 퇴장과 함께 이제 원로 정치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가 항상 중국 정치를 설명할 때 나왔던 게 칠상팔하 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67세는 남고 68세는 은퇴한다는 관례였습니다. 네. 이게 깨지면서 67세 였던 리커창 총리, 왕량 정협수석이 이제 나이가 안 찼는데도 퇴장을 하게 됐고요. 중앙위원이 205명, 중앙정치국 24명. 근데 이제 중앙위원회 진입할 때는 59세여야 되고 중앙정치국 24명에 오르려면 64세여야 된다. 뭐 이것도 이제 암암리의 기준이 있었는데 나이 기준도 이번에 다 깨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지도체제 없어졌고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정하는 걸 격대 지정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한 세대를 건너서 후 후진타오 주석을 지명을 했었고 장자민 전 주석이 차차기로 또 시진핑 주석을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후진타오 주석도 지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후진타오 전 주석이 지명했던 인물은 후추나 부총리였습니다. 같은 공청단 출신에. 네. 그런데 지금 중앙 무대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은퇴한 원로들이 이렇게 후계자를 추천하던 권한이 박탈됐으니까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 주석이 이렇게 독주를 펼치면서 중국 안팎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중국 공산당 관계자를 인용해서 장점인 전 주석이 시 주석을 만나서 자네는 당과 국가와 국제 정세상 필요하니까 계속한다고 하겠지만 당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충고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 전 주석은 이번에 당대회에 불참을 했고요. 근데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여론이 썩 좋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베이징 다리 현수 다리에 이제 현수막이 내걸렸었잖아요. 시진핑 주석에 반대하는 메시지가 네. 내걸린 적이 있는데 이걸 지금 중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디 앞장서서 하면 끌려가고 그러니까 화장실 벽에 쓰거나 대학에 이제 대자보를 붙이면서 시진핑 규탄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CNN이 취재를 이제 중국 동부 지역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취재를 했는데 네. 화장실 벽에 영어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닌 일상의 삶, 봉쇄가 아닌 자유, 거짓말이 아닌 품위, 퇴행이 아닌 개혁, 독재가 아닌 선거, 노예가 아닌 시민을 원한다라고 썼는데 이게 당대회를 앞두고 베이징 시내 다리에 걸렸던 현수막에 그 쓰여졌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한 남성이 현수막을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전에 천안문 시위에서 탱크를 막아섰던 탱크맨에 빗대서 중국 젊은이들이 브릿지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다리에서 이제 걸었으니까. 네. 근데 이 브릿지맨이 지금 시진핑 주석 규탄하는 시위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니까 중국 당국이 또 소셜미디어에서 이 단어랑 관련된 검색 기능을 다 차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남서부의 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도 같은 메시지를 화장실 칸막이 문에 계속 적는 그런 일을 하고도 있고요. 지금 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좀 반대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걱정이네요.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참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고민스러운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